이번에 함께해 주실 전문가는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맞습니다. 네, 1년 만이죠? 그러네요. 해가 네. 지났네요. 그래서 제가 그 1회 때 출연하고 네. 중국 이슈가 많은데 왜 지금 불러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수님 저한테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여전히 인기 많으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애정을 발급하는 우리 알파오 기자가 항상 저 자리에 있습니다. 네. 네, 박승찬 교수님과 함께 또 우리가 갈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국제 이슈 가운데 우리들이 몰랐던 사실을 파헤쳐보는 패스코드 시간입니다. 오늘의 패스코드 이야기 주제는 편먹고 표먹기입니다. Da retomada de ustoichua. Victor making it. 특히 러시아와 중국은 브릭스에서 미국 없는 경제 권역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흥경제 5개국 협의체인 브릭스가 사우디아라비아 등 6개 나라를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We have decided.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가 저마다의 이익과 목적에 따라 믿음직한 든든한 자신만의 편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중에는 흔한 말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인싸도 있고 아싸도 있을 텐데 현재 가장 소위 말하는 인싸 국가는 어떤 국가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네, 나토 아닐까요? 그게 나토. 뭐라고 그거 핑계로 러시아는 전쟁까지 일으켰잖아요. 지금 답을 딱 간단하게 해주셨는데 우리 알파오 기자는 어떻습니까? 저는 요즘 뜨고 있는 연합체를 말씀드릴게요. DCC. DCC. 예. 예전에 한번 언급을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예, 네. 이제 한국도 얼마 전에 FDA 재결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돈이 너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를 무역을 네. 잘하면 이제 주머니가 좀 약간 두꺼워집니다. 네. 교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인싸라는 것은 결국은 유행을 주도하는 세력이에요. 그렇겠죠. 세계를 이끌어가는 네. 세력이라는 좋든 게 싫든.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다 GCC든 나토든 다 중요한데 그래도 G20을 좀 얘기 안 할 수가 없다. G20. 야, 미중이 들어가 있고 뭐 G7 플러스 이제 신흥국 다음에 또 EU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또 하나의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브릭스인데요. 브릭스 어떤 모임인지 먼저 구정 기자님 설명해 주시죠. 예, 브릭스라는 거 BRICS죠. 원래는 그 20년도 더 전에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가 신흥 경제대국도 설명하면서 만든 용어인데 네. 이게 아예 회의체가 됐죠. 그 2009년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이 네 나라가 모임을 가졌는데 그리고 2010년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때 원래는 브릭에다가 그 복수형 가리키는 소문자 S였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우스 아프리카가 추가가 되면서 대문자 S로 다섯 개 나라가 됐습니다. 네. 근데 작년 8월에 브릭스 15차 정상회의를 했는데 이때 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란, 사우디, 그다음에 아랍에미리트 2024년 1월 1일부터 브릭스에 합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다만 이제 뭐 아르헨티나는 좀 그걸 또 나중에 다시 뒤집었지만 어쨌든 확대된 브릭스 국가를 합해보면은 뭐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한다고 이건 뭐 중국과 인도가 있으니까 예. 근데 그 이 나라들이 뭐 그 실제 GDP 기준으로 보면은 뭐 다들 이제 남아공을 빼고 나머지 4개 나라들 원조 4개 나라들은 세계 10대 국가 안에 들어가고 남아공을 포함해서 이제 5개 나라 나중에 합류한 나라들 말고는 또 G20의 회원국이기도 하고요. 근데 원래는 투자 유치 이런 경제적인 목적이 컸는데 네, 2000년대 중후반에 그 미국 이라크전 일으키면서 유가 막 올라갔잖아요. 그때 에너지 수출국들 목소리가 많이 커졌고 네. 그다음에 또 중국과 인도가 막 부상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예전에는 걸프 국가들 뭐 사우디 이런 나라들은 그냥 미국을 계속 추종해왔던 거 아니냐 했는데 이제 외교 노선에서 이제 미국 친미 일변도 노선에서 탈피하고 있고 이런 국제 정세가 맞물리면서 또 미국이 우리 편 줄서라 하는 것에 맞서는 그런 덩치 큰 나라들의 모임으로 지금 다시 부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처음에 창설될 때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떻게 보면 균형적인 측면이 있었죠. 근데 네. 지금
러시아가 좀 약해지고 중국 주도로 더 많이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좀 먼저 보려면 시진핑 주석이 2021년도에 9월 달에 유엔에서 어떤 이니셔티브를 이야기를 했냐면 이른바 GDI라고 하는데 글로벌 디벨롭먼트 이니셔티브로 GDI인데 그 귀한 목적은 뭐예요? 내가 개도국의 리딩 국가야. 형국가야. 후진국들의 내가 대변자 역할을 할 수 있어. 따라와. 이런 의도가 있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브릭스 플러스를 확장하겠다는 의도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러시아와 중국 연대를 더 강화하겠다. 이게 이제 GDI인 거거든요. 근데 이 미국이 보는 관점은 이 GDI인데 그 GDI 핵심 중에 핵심.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만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탈달러화를 하겠다. 탈미국화를 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바로 2022년 4월 달이죠. 이 보아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어떤 또 다른 이니셔티브를 이야기합니다. 글로벌 시큐리티 이니셔티브. 네. 그 GSI라는데. 네. 여기 핵심 뭐냐면 중국의 군사 영향력 높이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중국이 지금 시진핑 하는 이 GDI와 GSI 뭐지? 하나는 탈미국 탈달러화. 하나는 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영향력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브릭스에서 힘을 키워나가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게 뭐 경제, 군사, 정치 모든 영역을 다 포괄하는 것 같아요. 네. 탈달러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이게 일각에서는 무역이 이미 뭐 위안화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고 교수님이 냉정하게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탈달러화가 지금 아직까지는 쉽지 않죠. 예. 일단 탈달러에 대해서는 브릭스 회원국계는 어느 정도의 나름의 의견 일치를 봤다. 그런데 이걸 그럼 뭘로 대처할 것이냐. 뭐 드러내놓고 위안화 하자는 말은 못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면 뭘 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탈달러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그럼 브릭스 페이라는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시기상조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뭐 브릭스 페이를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네. 지금 요런 중이죠. 그럼 계속 브릭스페이를 한다는 계속 디지털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디지털로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이 회원국 중에서 가장 디지털 화폐 쪽으로 누가 제일 많이 앞서가고 있느냐? 중국이라는 거죠. 그렇죠. 중국이 네. 2021년도부터 태국,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나라들과 이미 다자간 중앙 디지털 화폐 브릿지 사업 같은 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경 간에도 이미 결제가 가능하다면서 계속 시범사업을 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연스럽게 그것을 얹으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이름은 브릭스페이로 포장을 하겠죠. 하지만 네. 그렇죠. 그렇게 속내는 속내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 디지털 위안화를 조금씩 스며들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네. 사실은 가장 놀라웠던 건 여섯 개국이 이제 추가적으로 가입하기로 최종 네. 승인이 났죠. 그런데 무려 사우디와 이란이 함께 포함이 됐습니다. 이 네.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 나라들이 그러면 왜 들어가고 싶은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근데 핵심적인 이유는 다시 그 탈달러화예요. 자 지금 나라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눈에 뜨는 거는 이란, 사우디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인데 이 나라들 다 이제 산유국이고 특히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의 화폐는 달러에다가 고정돼 있어요. 그 환율 안 변하거든요. 네, 고정 환율. 고정 환율이에요. 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살짝 사우디하고 아랍에미리트는 불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건 미국이란 너무나 단단한 이제 약속이었기 때문에 네, 그걸 네. 좀 약간 쉽게 깰 수가 없거든요. 근데 브릭스가 일종의 좀 약간 탈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숨쉴 구멍을 좀 마련해 줄 수 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란의 경우는 뭐냐면 이란이 지금 이제 소규가 많은데 네. 미국의 경제 체제 때문에 그걸 이제 제대로 못 팔죠. 왜냐하면 전 세계에 있는 이제 이 무역이 아니면 해외 송금이 다 달러를 통해서 그 스위스 제도를 통해서 되고 있는데 스위스 제도는 아시다시피 본사는 벨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뉴욕을 통해서 이제 운영되는 제도고 거기서도 이제 달러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일종의 좀 약간 새로운 우산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제 여기서 지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아르헨티나도 신청을 했었는데 네네. 아르헨티나에서 정권이 교체됐죠. 그렇죠. 데려 나왔던 분이 아 우리는 단무간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네, 선회했죠. 지금 네. 아르헨티나 지금 정권 바뀌는 약속을 하셨는데 브릭스도 담당 은행이 있습니다. 브릭스 신개발 은행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뉴 디벨롭먼트 은행이라고 있는데 이게 2015년도에 생겼어요. 본사가 상하이에 있습니다. 본부가 네. 이게 처음 시작할 때 다섯 개 나라 100억 달러씩 500억 달러에 출자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이제 500억 달러에서 이제 1000억 달러로 지금 키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르헨티나 아까 말했는데 정책적인 요인이 있지만 이게 출자금을 내야 되거든요. 그럼 출자금도 지금 아르헨티나 경제상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네. 그 이유도 분명히 한편 있다. 네.
또 중국은 지금 앞으로 그럼 회원국을 들이는데 특히 지금 아프리카 그다음에 뭐 산유국에 있는 국가는 관계 없는데 조금 이제 개도국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 우리가 브릭스 신개발 은행에 돈을 내야 되는데 부담을 느끼면 중국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겠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거래 딜도 지금 물밑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방금 전에 그 교수님께서 그 신개발 은행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제 국제 통화 시스템에서 분명히 영향력은 커질 거예요. 네. 그때 이 브릭스 국가들이 원래 처음에 모이고 2010년대 초반에도 IMF에 출자금을 더 내겠다. 그러니까 투표 제도를 개혁하라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아, 그렇죠. IMF가 네. 원래는 그 기업운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투표권을 준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미국이 비토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많이 제기됐거든요. 근데 그래서 브릭스 5개국이 다섯 나라가 세계의 명목 기준 GDP 합하면은 26%인데 의결권은 15%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혁을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미국이 거부하고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따로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신개발은행인데 원래는 뭐 천억 달러 얘기 나오다가 그다음에 이제 500억 달러밖에 못 만들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이 500억 달러라는 게 개도국들의 개발을 지원하기에 분명히 넉넉한 액수는 아니에요. 네. IMF나 세계은행하고 비교하면은 아주 작은 액수죠. 그렇지만은 이제 여러 국가들을 또 거기에 이제 합류를 시키면서 이제 어느 정도 틈새 시장을 나름대로 이제 개척을 했다 그럴까요? 근데 이게 개도국들 입장에서는 IMF나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게 되면은 계속해서 미국이 경제 정책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달러화 때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게 적은 액수에도 어쨌건 강점이 있는 거고 그러면 이미 러시아랑 중국 사이에서는 오르블이나 위안화로 80% 정도 교역 대금 결제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가 브릭스 가입하겠다고 하기 전부터 이미 이 나라들 상대로 석유 천연가스 결제 대금 위안화로 쓰게 하려고 중국이 공을 정말 많이 들였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지 통화 결제가 결국은 늘어나고 위안화의 힘도 세질 거고 탈달러화를 위한 노력, 특히 중국은 미국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서 위안화를 글로벌 통화로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죠. 그동안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당장 생각하기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화석 연료 이쪽 석유나 이쪽은 다 위안화로 할 수도 있겠구나. 아까 네. 말씀하신 네. 디지털 위안화 등등. 그러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진행되는 거 아니야? 거기서부터 왜냐면 가격이 또 결정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석유 가격에 따라서 우리 인플레이션도 또 영향이 있고. 우리가 좀 거슬러 갔을 때 사실 위안화가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에 IMF에 우리가 이제 SDR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좀 여기에 편입이 되느냐, 특별 인출권이라고 하는 거. 여기에 편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기축 통화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2016년에 들어갔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중국은 축제 분위기였거든요. 네. 물론 아직 비중은 적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 유로화, 엔화, 파운드, 그다음 위안화가 들어갔다라는 것들이죠. 일단 그때 IMF에 전화 걸었었어요. 그 인출권 회의 그거 포함되냐 안 되냐 할 때 빨리 언제 나오냐. 직접 취재까지 하셨군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못했네요. 그걸 또 선배님한테 물렸습니다. 그 정도 했는데. 네. 어쨌든 위안화가 진입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그 비중이 계속 높아졌어요. 그래서 2022년도 한 5월 정도만 해도 비중이 지금 12.3%까지 올라갔거든요. 중국이 어떻게 위안화 국제화를 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같습니다. 1단계가 주변화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 네네. 그렇죠? 우리가 러시아 그러니까 네. 가장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네. 1대1로 아시아 및 러시아 중심에서 통화 수합을 우리나라도 통화 수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가 지역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화가 바로 하는 위안화 지역화가 브릭스 상하이 협력기구 여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브릭스 이야기하잖아요. 네. 위안화 결국 이것도 지역화의 목적이거든요. 네. 세 번째가 이제 위안화 국제화죠. 이건 좀 멀죠. 그러니까 요와 동시에 이제 중국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보통 통화가 국제화를 되기 위해서는 결제 통화가 돼야 되고 투자 통화가 돼야 되고 네. 그다음 우리가 말한 우리 비축 통화 네. 이게 돼야 되거든요. 비축 통화까지는 멀죠. 달러가 훨씬 작고 있죠. 그런데 지금 첫 단계의 무역 결제 통화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제가 자료를 한번 보니까 스위프트죠. 국제은행 간 통신 협정에서 보면 이게 처음 이게 지금 엔화를 추월하고 지금 4위까지 올라왔어요. 네. 지금 1위인 달러, 유로와 3위가 파운드인데 다 조금씩 비중은 내려갔고 지금 위안화가 위안화만 올라갔어요.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안주까지면 달러가 한 47%, 뭐 유로화가 한 23%, 파운드가 한 7% 되거든요. 네, 네. 지금 이제 위안화가 한 4.6 정도 됐죠. 그다음에 엔화가 3.3%대 됩니다. 위안화가 더 높. 예, 그렇게 지금 이렇게 네.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도 앞으로 10년 후는
달러, 유로와 위안화가 3대 결제 통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모건 스탠리가 이렇게 전망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국 정부가 뭐 말씀드렸던 개도국 이 아프리카니 후진국 하는 이유는 네. 결국은 위안화를 국제화로 가기 위한 걸음이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네. 올해 1월 1일부터 회원국으로 가입하기로 결정됐던 아르헨티나가 일단 입장을 좀 철회한 것 같습니다. 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그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사실은 아르헨티나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서 그쪽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저는 사실 큰 영향은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일단 이분의 정권 시절에는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분이 우리는 달러를 쓰겠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 브릭스라는 단체 자체가 달러를 반달라고 하는 단체이니까 당연히 이분의 정권 시절에는 아르헨티나하고 브릭스 사이에는 좀 차가운 물이 강처럼 흘러갈 거라고 봅니다. 네. G7이라는 그 그룹이 혹은 G20이라는 그룹이 어쨌든 세계 질서를 리드하고 이끌어가고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 맞대응하는 이제 개념에서 브릭스가 있고 또 뭐 상하이 협력기구가 있고 앞으로 또 확대될 전망인데 미국이 조금 가슴이 네. 아플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속이 좀 쓰릴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올해 2024년도가 지금 우리가 수포 선거회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70개가 나라 이상이 하고 뭐 40억 명 넘는 인구가 지금 투표소로 나간다고 하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완전히 판이 바뀐 인구이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실 때 미국은 지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11월 이 대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이슈를 신경을 또 써야 되는데 지금 가장 핵심은 지금 국내 이슈가 크다단 말이죠. 네. 미국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GSR와 GDI 부분에서 매우 관심을 느끼기 때문에 계속 견제를 할 겁니다. 계속 작업을 할 텐데 지금은 내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2024년도 올해는 좀 이제 좀 방향이 좀 좁아질 수 있다. 근데 그 틈을 여기 중국은 또 계속 비집고 들어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요. 브릭스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와 뭐 외교로 나눌 수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의 스탠스, 지금 정부의 스탠스는 결국은 이제 전반적인 한미일 구조에서 일어나고 우리는 G20에서 좀 역할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지 큰 방향성을 두지는 않는다. 근데 그 중에서 관심을 가지는 게 결국은 이제 중국과 인도죠. 그러니까 개별 국가로 보지 브릭스가 우리한테 가진 의미는 네. 우리가 뭐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우리 전체 브릭스에 수출하는 부분들이 비중이요 한 30% 옛날 많을 때는 40% 이상이었습니다. 브릭스 국가에 수출하는 부분들. 네네. 그러니까 지금 한 30% 정도 되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지금 이 브릭스 국가들이 이제 미국 국채를 지금 매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금리 인하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그게 또 우리한테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매우 복잡한 함수 관계에 물려 있다라고 네네.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중일 이 구도와 우리는 북중로로 자꾸를 생각을 하는데 한중일 부분에서서의 또 브릭스 구도도 또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또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제가 현장에 네. 갔을 때는 우리나라 방송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없다는 걸로 볼 정도였거든요.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 이후로부터는 이 단체가 국제 정치적인 무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봐야 돼.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한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일단 충분히 공부하고 연구하자라는 입장입니다. 관심을 좀 더 기울이자 일단은. 네. 우리가 너무 오매불망 G자 들어간 것만 너무 보는 측면이 그렇죠. 있죠. 네. 뭐 심정적 G7 이런 말도 나오던데. 심리적으로. 네. 네. 근데 여기 브릭스 나라들도 상당수가 그 이 확대된 나라들 포함해서 다 G20 국가들이에요. 근데 이제 브릭스에 가입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사실 경제적으로 보면 당연히 브릭스랑 우리는 아주 긴밀한 관계여야만 맞아. 합니다. 브릭스와 필요하면은 뭐 우리가 한마디로 가입 의사를 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필요하면 협력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네. 일단 너무 한쪽만 G자만 바라보지 말고 브릭스와는 계속해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야죠. 제가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은 2024년도는 제가 볼 때는 전쟁의 시대입니다.
판이 바뀌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걸 잘 우리가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손자병법 보면 네. 그 시계편에 보면 도천지장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중에 천이 있는데 천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덥고 추위를 할 때 기상 조건을 반드시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 지금의 우리가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비유를 한다면 이 글로벌 정세 판이 정세가 계속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유연성과 자율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제의 미국과 오늘의 미국과 계속 변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전쟁에서 매우 힘들어질 수 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적 기후 변화를 잘 감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세계 질서를 바꾸려는 브릭스의 움직임이 앞으로 어떤 성과를 낼지 차근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새해 첫 방송이었는데 오늘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들어서면서 이 지구에는 무려 8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살게 됐습니다. 이 얘기는 80억 개의 소망과 또 희망이 있다는 얘기겠죠. 서로의 마음을 다해서 2024년에는 전쟁, 난민, 기아와 같은 가슴 아픈 얘기가 아니라 행복과 평화의 뉴스가 가득하기를 기원해 봅니다.